반갑습니다. 정한태입니다. 자, 9월 모의고사 총평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시험은 끝났고, 잘본 학생도 있고, 좀 생각보다 좀못 봐서 가슴이 아픈 친구들도 있는데, 앞으로가 중요하죠, 그죠? 지금 이 시험이 어땠다라고 이제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리고 수능에서 어떻게 나올지, 그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얘기하면서 가도록 할게요. 뭐 공통 파트에서 일부 문항과 선택 파트에서 일부 문항을 해설하겠지만, 일단 전문항 해설지를, 이 나기주 특별판 전문항 9평 분석지를 제공할 거거든요. 지금 이제 후기 이벤트와 함께 제공하니까, 나중에 나머지 문항들은 이 해설지를 보면서 여러분이 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은, 총평인데, 난이도, 그 다음에 수능, 이두 가지를 가지고 좀 중점적으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화법과 작문부터 가는데, 6평에서도 얘기 한번 했었거든? 이 화작이, 여러분이 보통 1학년 때, 2학년 때, 그리고 교육청 때 봤던 화작이랑은 분명 다르다고 얘기했어. 지문 자체가 막 갑자기 확 어려워지고 그런 건 아니지만, 선지에서 요구하는 것이, 교육청과는 사뭇 다르다. 그리고 평가원이 이 화작을 이 엄매랑 이제 그 밸런스를 조정하기 위해서 화작의 난이도를 예전보다 조금 높이는 게 최근 트렌드야. 이번 6평, 9평 이 정도 화작 난이도로 수능 난이도 역시 이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선지 요구하는 것이 좀 디테일하게 있으니까 화작에서 좀 하나 정도는 그래. 잘못 봐서 실수로 틀렸어. 아, 그래. 실수할 수 있지. 하나 정도는 괜찮은데 본인이 두개 이상 틀렸다. 그러면 화작 공부해 주셔야 돼. 뭐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거든요. 화작 인강은 모든 선생님들의 공통점이 화작 인강은 짧아. 짧은 인강 듣고 기출문제 그걸 통해서 풀면 충분히 화작에서 속도와 정확도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화작은, 지금 이 선택 과목 체계에서 화작은, 만만치 않구나. 약간은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그 정도 생각하면서 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엄매인데, 엄매. 문법 난이도는 이제 뭐 중상이야, 중상. 상이 아니라 중상이라는 거. 이번 6평에서는 문법이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6평에서 어려웠던 것이 바로 그 지문형 있잖아. 이 지문형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아마 출제자들도 좀 당황했을 거야. 뭐 대단하게 어려운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 뭐 호칭어, 지칭어 이런 문제인데, 지문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틀리게끔 문제에 구성되어 있어. 근데 대부분의 이제 수험생들은 문제를 볼때 지문을 대충 보고 문제를 보통 풀거든. 그러다 보니까 출제자는 이제 이렇게 어렵게 낼 생각이 없었는데 학생들이 정말 많이 틀렸고, 이번에 이제 난이도를 6평에 비해서 확 떨어뜨려서 출제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문법 출제하는 트렌드가 예전처럼 아주 어렵게 출제하는 그 트렌드가 아니기 때문에 딱이 정도 난이도, 그리고 수능날 이것보다도 아주 올라가더라도 아주 약간 정도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35번에서 틀린 친구들 은근히 많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따가 해설 강의에서 집중적으로 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중상장 정도 난이도로 출제가 되었고, 수능 난이도 이거 이 정도, 그리고 이 정도 아주 약간 더좀 어렵게 출제되더라도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진 않을 것 같다. 지금 트렌드상. 자, 그 다음에 비문학이요. EBS 연계 방식 우리는 계속 이제 다 살펴봐야 되는데, 어떤 연계 방식이냐? 개념 연계 방식이야, 개념. EBS에 있는 개념이 등장하긴 해. 다만 그 개념을 모르더라도 다시 한번 지문에서 개념을 풀이해 주거든요. 블록체인이 뭐 이런 거다, 이런 식으로 개념을 풀이해 줘. 그리고 나서 새롭게 지문을 구성해.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EBS에서 이제 그 연계된 지문을 봤어. 그럼 그 개념에 대해서 친숙할 수는 있지만, 아니 지문이 새롭게 구성되기 때문에 새롭게 또 역시 읽어야 돼. 그리고 만약에 EBS 지문을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개념을 다시 한번 지문에서 풀이해 주니까 큰 어려움은 없었을 거야. 역시 EBS 연계가 되긴 하지만, 생색내기 정도로 되긴 하지만, 시험장에서 큰 도움이 됐냐? 그건 분명히 아닌 것 같아. 딱이 정도. 아, EBS에서 봤던 뭔가가 나왔네 정도 그 느낌. 그 정도. 다만 난이도가 중요한데 난이도가 쉬웠어요. 지금 최근에 평가원이 계속 이제 그이 정부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이 평가원 문제에 대해서 이 난이도, 특히 어떻게 이 공교육만으로 이제 이 수능을 이제 그 준비하겠냐. 비문학 난이도에 대해서 굉장히 계속
집중적으로 좀 얘기를 하면서 난이도를 좀 낮춰왔거든요. 다만 6평에서 좀 어렵게 나온 거. 6평 비문에서 좀 어려웠던 것은 그 특정한 소재, 그때도 얘기했지만 그 논리학 지문. 이 논리학 지문 나오면 일단 이 와르르 무너지거든요. 이 어려운 소재에 대한 어떤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 지문이 상당히 어려웠을 뿐 전반적인 난이도, 길이 그런 것들을 계속 이 지금까지 트렌드를 감안해 봤을 때 비문학 난이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이게 지금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거고 지금 트렌드라는 거. 그 트렌드가 지금 반영된 시험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수능이 중요한데 수능 날 난이도가 올라갈 것이냐? 약간 올라갈 수는 있어. 왜 약간 올라갈 수 있냐면 이번 수능이 역대급으로 반수생들이 많이 보거든요. 이 고인물들이 와서 한번 봐볼까, 봐볼까 그런 친구들도 많고 회사 다니다가 이제 다시 한번 수능 한번 봐볼까 그런 이제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난이도가 약간 올라갈 수는 있지만 정책적으로 비문학의 난이도를 올리기 어렵기 때문에 수능날 난이도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것보다는 아주 약간 절대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이제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난이도는 이번에 쉬었는데 이거는 이번만 쉬운 것이 아니라 지금 트렌드상 계속 작년 9평 이후로 이어온 그런 방향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문학이야. EBS 연계를 좀 확실하게 좀 시켜주었죠. 비문학에서 연계가 사실 본인들도 알잖아. 사실 생색내기 정도의 연계고 그래서 이제 EBS 문학은 확실하게 연계를 시켜줬는데 현대소설 보통 현대소설은 지금까지 평가는 쭉 역사를 봤을 때 그렇게 많이 연계가 안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6평도 그렇고 이번 9월도 그렇고 현대소설이 연계가 되었어. 그렇다고 이렇게 보시면 안 돼. 6평 나왔구나. 9평 이렇게 나왔구나. 수능도 이렇게 나오겠지. 그건 없어. 6평과 9평 이렇게 내놓고 수능날 뒤통수 친 케이스가 워낙 지금까지 많았기 때문에, 아, 현대소설도 충분히 나올 수 있구나. 수능날 어떻게 나올까? 그건 모르는구나. 그냥 나는 그냥 다 준비해서 가야겠구나. 현대소설도 충분히 연계돼서 나올 수 있구나. 그 정도 생각. 그 정도 생각만 가지고 가면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막 마찬가지로 정철이 나왔어. 정철 나왔다고 수능날 안 나오나? 아니야. 정철이 6평에 나오고 수능날 나온 케이스도 있었죠. 그죠? 정철의 시조가 나왔지만 우리는 관동백곡을 공부해줘야 돼. 한 번뿐인 이 수능날 공부하는데 한 2시간이면 돼. 그죠? 이거 공부하고 그냥 안전하게 가야지. 안 나오면 뭐 그만인데 안전하게 가는 거랑 변수를 만들고 가는 건또 다른 문제죠. 그렇죠? 아울러 이번에 춘향전에 이제 그 이본이 나왔어. 그래서 그런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선생님, 그러면 춘향전. 춘향전은 그래도 이본이지만 9평에 나왔으니까 자, 수능날은 안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춘향가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오리지널 이제 춘향전이 다시 나올 수도 있고 모르는 거야. 근데 춘향전 공부하는데 얼마나 걸리겠니? 얼마 안 걸려. 그러니까 EBS 연계가 지금 여러분이 머릿속에 잡아야 될건 이거야. EBS 연계가 지금 정부 차원에서 확실하게 좀 해주고 있구나. 수능날도 연계율을 이제 높게 이제 나올 수 있긴 하지만 어디서 연계가 될지 섣불리 예측하지 말아라. 섣불리 예측하지 말고 이번엔 나왔으니까 뭐안 나오겠지 뭐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할걸 그냥 하면 돼. 그다지 많은 공부도 아니거든요. 알겠죠? 안정적으로 시험에서는 안정적으로 가면서 자신의 변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여러분이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트렌드가 이 문학에서 난이도를 계속 조정을 하고 있고 이번에 문학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만 앞으로 좀더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아까 얘기했듯이 이 몰려드는 반수생들, 그죠? 그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난이도가 이것보다 훨씬까지 아니더라도 좀더 어려워질 가능성은 아주 높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 최근 선지 구성의 방식이 들어간 문제가 24번이랑 31번 문제 학생들이 은근히 많이 틀렸는데 이거는 이따가 공통 파트 풀이하면서 이 선지가 왜 이렇게 좀 답이 안 보였는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오답으로 많이 간 선지도 있거든요. 그 선지는 또 이제 왜 손이 갔는지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따가 이 공동 파트에서 해설하러 가도록 할게요. 자, 수능날 이것보다 좀더 어렵게 나올 것은 마음속에 감안하고 일단은 이 EBS 공부 중심으로 하면서 진행해 주셔야겠죠. 자, 그러면 이후가 중요한데 이후. 시험에서 이제 그
평소 하나, 이 인강 들으면서 한 세트 한 세트 문제 풀 때랑 한 회를 풀 때랑 분명 다르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 당황해서 시간 관리 못하고 이 밸런스가 좀 무너져서 못푼 친구들도 있을 텐데, 모의고사풀이 연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해야 돼. 6병대와 달리 이제 해야 되는데, 그 전에 할게 있죠. 그 전에 무엇부터 먼저 해줘야 돼? 본인이 이번 시험에서 화작이든 아니면 엄매든 분명 자신의 어떤 약점이 좀 드러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화작이든 엄매든. 이 엄매가 이번 시험이 어렵지 않았다 하더라도 6평 때잘 보고 이 정도면 됐겠지 하고 살짝 엄매 공부를 놓았다가 다시 이번에 9평에 못본 친구들도 있거든요. 엄매는 논술승화 그냥 까먹어. 그래서 이제 주기적으로 문제도 풀어주고 개념 강의 다시 한번 이제 그 부분들 돌려서 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주기적인 학습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걸 안 해주면 판단이 잘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들 다시 한번 좀 이제 체크해주고 본인이 EBS 공부가 좀안 됐어. 그럼 EBS 공부 해주셔야죠. 그리고 나서 9월 말 정도? 9월 말 정도. 추석 이후 9월 말. 9월 말 정도부터 모의고사 풀이 연습 들어가시면 돼요. 그때 다들 그냥 계속 모의고사 풀어 제끼거든. 그때 모의고사 집중적으로 9월 말부터 10월달까지 계속 푸시면 돼. 알겠죠? 지금 당장 모의고사 풀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부족한 파트, 응? 화작이든 언매든 EBS든 아니면 문학이든 뭐든 간에 자신의 어떤 약점을 잡은 다음에 약점을 지금 최대한 잡은 다음에 모의고사 풀이 들어가셔야지 문제만 드립다 푼다고 실력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거든, 그죠? 자, 그다음 EBS 역시 공부해 주셔야 돼요. EBS 공부해 주셔야 되고 특히 문학 중심으로 공부해 주셔야겠죠. 비문학은 6평도 9평도 봐서 알겠지만 시간이 본인이 좀 있으면 비문학 EBS 수특 수완 비문학 지문을 가볍게 읽어보면서 여러분이 EBS와 평가원에 나온 지문이 아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의 눈으로 봐서 알잖아, 그렇지? 아예 다른 지문이야. 그럼 거기 나오는 개념이 이제 연결될 수 있으니까 가볍게 읽어보는 거야. 그렇다고 내신 공부하듯이 거기 나오는 개념들을 정리하고 있는 것은 정말 진짜 안타까운 그런 그 공부 방식이죠. EBS에 나온 개념 어려운 개념 얼마나 많은데 그 어려운 개념 나올 가능성보다 안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걸 왜 가지고 정리하고 있니? 그냥 가볍게 읽어보는 거야. 시간이 있으면 시간이 없으면 정 없으면 스킵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시험 봐서 알잖아. 다시 한번 지문에서 개념의 의미를 풀어주고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EBS 비문학은 힘 빼고 시간이 나면 나중에 한번 정도 지문 읽어본다. 그 정도. 없으면 그냥 스킵한다. 그 생각으로 하고 문학을 중심으로 학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쌤 강의를 따라온 친구들은 이제 나비에스로 이제 따라온 친구들 이 파이너집으로 이 전작품 빠르게 왕업 조절하면서 이제 가니까 파이너집 들어가시면 되고 이제 쌤 강의를 따라오지 않은 친구들도 파이너집에서 EBS 전작품을 왕업 조절하면서 가니까 파이널즈 강의 들으면서 EBS 정리 깔끔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기출 분석인데 이쯤 되면 다 풀었어. 지문이 기억나. 정답도 기억나거든요. 뭘 분석하나요?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분석이 아니야. 지문을 보면 지문이 이러이러한 구조로 지문의 내용이 전개가 되고 있구나. 비문학 같은 경우 이런 구조로 지문의 내용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결국 이런 구조에서 이런 것들, 이런 요소들을 출제하는구나. 매년 그 수능 지문은 달라도 구조는 좀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글이라는 것의 기본 구조는 기본적으로 이제 처음에 어떤 개념 설명해주고 중간에 딱 원리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문제나 해결 나오거나 과정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공통점 차이점이 나오든 순서가 나오든 지문의 구조는 비슷해. 그리고 거기서 출제하는 요소들도 비슷하거든. 그러니까 기출을 본다는 것은 풀고 채점하고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지문에서 이런 것들을 물어보려고 비문학 지문에 이런 걸 배치해놨구나. 지문의 흐름에서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나는 이런 것들을 신경 써야 되겠구나. 이런 거 물어보니까. 그런 것으로, 그렇게 여러분이 풀면서 출제자와 이제 소통을 하는 거야. 문학 같은 경우도, 이 정도 이제 문학이 나왔을 때, 응? 이런 정도 어떤 구조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출제하는구나. 이 정도 구조는 내가 시험장에서 이 정도 해석하면 되는구나. 선지에서 판단이 예전에 그냥 긍정 부정의 판단만 요구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세부적인 일치도 하나씩 좀 따져봐야겠네. 선지 앞과 뒤도 쪼개서 좀 판단을 해야겠네. 그런 것들을 좀 익히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답이 기억나는 것은 당연해. 그 답을 기억하면서, 아, 선지를 이렇게 평가하는 구성을 하네. 지문에서 이렇게, 지문이 이렇게 나오고 선지가 이렇게 나왔을 때 나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기출을 가볍게 푸는 것이죠. 물론 지금 이제 기출풀이가 중심이 된게 아니라 중심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지금 해야 될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EBS 이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도 이제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기출을 놓지 말아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자, 이 정도로 이제 여러분이 계속 공부해 가서, 이제 마무리해 가시면 되고, 뭐잘 보면 뭐 기분 좋죠, 항상. 그죠? 잘 보면 기분 좋은데, 못 봤다고 절대 뭐 이제, 기대한 만큼 나오지 않았다. 괜찮아. 구평 결과, 수능 결과, 같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남은 기간 충분히 공부해서 여러분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으니까, 딱할것 정해서 그걸 향해서 달려가세요. 알겠죠? 달려가면 좋은 결과 분명 있을 거예요. 알겠죠? 자, 쌤은 이제 그 풀이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